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그 성탄절 4주 동안의 그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림절 그러면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바로 그 절기가 대림절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또 대림절 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살죠.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수 있을까? 다음 주일 그 임직식이 끝나면 절대로 또 집사라고 부를 수 없는 오늘 하루밖에 부를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춘식 집사님.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역시 주님과 동행하면 건강할 수 있다 그래. 역시 그 장로 임직 받으실 분이니까 좀 틀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1부, 2부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그랬고 어떤 집사님이 운동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일에 또 임직 받으실 다른 분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임직 받으실 분이 다르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물론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다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인데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그런데도 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어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또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춘식 집사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말고 또 다른 거.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또잘 자면 건강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생체 시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였는데 39살 먹은 쌍둥이 자매, 일란성 쌍둥이, 10분 차이로 언니와 동생이 나누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그 부모 밑에서 일란성 쌍둥이로 자랐는데 39년이 지나서 그 보니까 얼굴 이 피부가 좀 서로 다르고 그리고 그 검사를 해보니까 그 건강 상태도 조금씩 달랐어요. 언니는 동생보다 그 조금 더뭐 늙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생체 나이가 몇 살이냐면 42.6세인가 그래. 동생은 실제 나이는 39세인데 35점 몇 세.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 노화 정도도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그런 차이가 있을까? 그 마트를 가서 보니까요. 둘이 같이 마트를 갔다가 그 물건을 살 때는 둘이 싹 나눠줘요. 언니는 주로 정육 코너에 가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고르는데 동생은 채소 코너에 가가지고 야채, 생선 이런 것들을 고르더라고요. 그 언니는 늘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동생은 주로 채소와 그뭐 과일 이런 것들을 좋아한대. 먹는 것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도 먹는 것이 다르니까 그 피부 노화의 정도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먹는 걸 하면 또 잠도 잘 자면 그러면 건강할 수 있죠. 그리고 운동하면 건강할 수 있다. 뭐 그건 틀림없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더라고요. 하정우라고 하는 영화 배우 알죠?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분이 하루에 3만 보를 걷는데 놀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 뭐 3만 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하루에 1만 보씩 걷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루에 3만 보를 걷는데 그분이 촬영차 뭐 하와이를 몇 번 갔다 왔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와이가 너무너무 이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루에 10만 보를 걷기도 했대. 뭐 놀라지도 않네. 하루에 10만 보면요 잠시 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걸어야 돼. 그래야지만 하루에 10만 보를 걸을 수 있어요. 그분이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면서 비행기 타려고 가면서 김포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하여간 늘 그렇게 걸어다니는데 그분은 걷기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고. 걸으면 무조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얼마 전에 책을 썼어요. 보니까 저도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금방 또 사서 어저께 제가 좀 보다가 나왔는데 그 조금 이렇게 고민할 거리가 있고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무조건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좀 찌뿌둥하다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무조건 걷는데 자, 잘 걸으면 많이 걸으면 그러면 건강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나 다 알아요. 운동하고 섭생을 잘 하고 하면 그러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대답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건강의 비결을 아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뭐 집사님 그 친구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또 다시 이춘식 집사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거 뭐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건 뭐 정답이죠.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우리들이 또 이제 그것도 한번 계속 질문을 해볼까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들이 그 얼핏 생각할 때는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야, 이 로또 복권 맞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언제 한번 사야 될 텐데 아직 사지를 않아서 맞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꼭 사기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돈 많으면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될것 같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돈도 많고 건강해야 하기도 해. 돈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보면 돈도 있고 건강하기도 한데, 근데 늘 그냥 뭐 뭔가가 이제 불만이 있어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중얼씨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아, 돈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면 불행한가? 여러분 돈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할까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의 비결은 행복하려면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바로 그 지금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나 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도, 이것은 뭐냐면 자기 일에, 자기가 일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꼭 일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할 때든지 하여간 어느 때든지 늘 만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면에서 그 해석을 하면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만일 돈이 많은 사람들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만일 한 50억 이상 있는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지 몰라요. 저 빼놓고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 박사학위를 한 5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는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면 행복할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수고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들이 뭐 가까이 갈 수 있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수능 시험을 그잘칠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많은 노력을 하면 판사, 검사, 뭐 의사 뭐 그런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행복하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면 그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여러분 아마 아시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1968년에 스웨덴에서 이 레나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많은 나라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행복 전도사와 같은 그런 강연을 하고 다녀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진짜 아주 그 굉장한 심한 장애를 가지고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 항상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환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환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될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 중증 장애인이 당신이 어떻게 해서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들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뭐 나는 예수 안 믿나 말이야. 나도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레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자기 행복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레나 마리아처럼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살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누구나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어도, 그래도 이미 나는 넉넉히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셨어요. 행복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죠? 기억 안 나세요? 눈을 뜨시고 잘 한번 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누가 부른 노래예요? 유랑기가. 한 그분이 뭐 어떤 그 이유에서, 어떤 연유에서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진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아유, 그렇게 좀 아주 그냥 뭐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려면은요, 그건 다른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와 일체, 그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매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게 무슨 조건이 충족돼서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은 사도 바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된다. 목사가 하는 얘기는 맨날 그런 얘기야.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들은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냐 말이에요.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겠어요? 영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또 이춘식 집사님, 또, 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예, 정답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산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려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그런 간구를 할 수 있어야지만,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 예수 믿어도 내가 한 번도 나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기도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려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레나 마리아처럼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마음속에서 늘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의 형편이 어땠냐면요, 교회 안에는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는 그런 가르침을 펼치기도 했어요.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그 철학 뭐 그들이 들어와서 그 성도들에게 그 잘못된 가르침을 펴도록 그 거짓 사도들을 그 앞세우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요, 그 이단들이 많이 교회를 또 넘보고 있잖아요.
신천지, 구천지, 무슨 천지 뭐 그런 이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안으로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거짓 사도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펼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구역장 권찰로 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그때 가서 봤는데 뭐 저도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영화를 보니까 물론 조금 각색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냐면요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잡아서 전부 사자 먹이로 그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시내에 로마 시내 거리마다 이렇게 그 벽에다가 그 나무를 세워놓고 걷다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걷다 벽에다 달아놔요. 묶어놓고 기름을 확 뿌리더라고. 그리고 불을 붙여. 그래서 불에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죄목이 뭐냐면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때 네로가 이 로마 시내에 로마의 불을 대큰 화재가 나게 했던 그 범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그 원흉으로 잡아들였다. 뭐 영화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만 하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어요. 만약 지금 그런 일이 없지만은 남성교회 다니기만 하면 저 동성로에 잡아다가 동성로에 묶어놓고 화형을 시켜서 죽이겠다. 그러면은 이춘식 집사님 그래도 교회 다니시겠어요? 자신 없으세요? 아이 내일 모레면 장로 되실 분이 우리 집사님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응?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화형 시키겠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도망가질 않더라고. 그 당시에 그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박해였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빨리 이 핍박이 없어지기를, 이런 박해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박해가 없어지려면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그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마라나타 뭐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어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마란, 주님이 아타 오소서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오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본문은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Lord, O Lord, come 그러든지 아니면 O Lord, 주님 has come,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요, 우리들은 아,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여세요 오시옵소서 그런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가 교회 예식에서도 그 사용이 되기도 했다. 뭐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 당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늘 만날 때마다 그것을 인사로 함께 나눴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오늘 계시록을 쓰면서 18절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은 뭐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 걷다가 무엇인가를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면, 그런 얘기. 더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와 무엇을 둔다, 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다가 그 위에다 무엇인가를 다시 덧붙여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다른 잘못된 말씀들을 덧붙이면 그러면 재앙들이 너희들에게 더해질 것이라.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그
한 부분을 이렇게 제하여 버리면, 그 예언의 말씀에서 한 부분을 제하여 버리면,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당시 이 사도들이나 이 기록을 했던 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수사학적인 그런 아주 그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말씀 위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만일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제하여 버리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제하여 버리겠다. 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라.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또 바로 전해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속히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7절, 22장 7절, 12절을 보더라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겠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속히 가겠다, 그렇게 내가 속히 가겠다. 성도님들은,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은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현실에 몸을 담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이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소망하는 또 다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들이 소망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현실을 넘어선 또 다른 세상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우리들이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기를, 그리고 내 안에 임하기를 우리들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한번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에이, 그게 말이 되냐? 현실적으로 그게 있을 수 있냐 말이야. 그건 하나의 이상형이지, 파라다이스지, 어떻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장차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토요일 날, 아 내일이 주일이지, 내일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일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내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주일날 또
하루 종일 주방에서 또 일해야 되는데, 또 교회 학교에서 그냥 하루 종일 또 애들이랑 씨름해야 되는데,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다른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 주일이 참 피곤한 날이에요. 아이고, 주일날 가면 또 우리 이춘식 집사님 또 만날 텐데, 꼴보기 싫은 얼굴 또 만나. 근데 가는 곳마다 왜 나타나는지 몰라. 식당 가면 식당에 있고, 계단 가면 계단에 있고, 보기 싫은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평상시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내가 이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저 남성교회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누리는 곳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교회에 올 때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주님을 만나는 감격도 기쁨도 없이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일을 준비할 때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또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는 그 훈련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빈자리를 마련해 놓는 그 훈련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드릴 수 있어야지만 돼.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 그리고 이미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이 우리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어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